안녕하세요. KB증권 소비자 보호 도우미 김성원입니다. KB증권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 영상들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2024년 2분기 소비자 보호의 날을 맞아 교육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채권 투자 시 유의사항입니다.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및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차입 금액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를 정해진 일자에 상환하기로 약속한 유가증권입니다. 채권은 원금과 상환기관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는 확정이자부 증권입니다. 2022년 이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채권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의사항은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예금자 보호 대상 제외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발행기관이 파산 시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금리는 높지만 변제순위가 낮으므로 변제순위가 높은 선순위 채권들이 먼저 변제된 후에야 원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조건부 자본증권은 후순위 채권, 후후순위 신종 자본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채권은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과 비교해 안전하다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발행기관의 파산 위험을 알아보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채권의 신용등급과 상품 위험등급 확인입니다. 채권 투자 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 이외에 금융회사가 판매할 금융상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한 상품 위험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상품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의 투자 성향별로 상품 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채권의 상품 위험 등급이 고객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는지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투자 성향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 성향은 공격 투자형에서 안정형까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격 투자형은 위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적극 투자형은 투자 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 중립형은 투자 시 그에 상응하는 투자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추구형은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형은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KB증권의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본인의 투자 성향은 5단계 중 어떤 성향인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채권 상품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채권의 투자 설명서, 신용평가서 확인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례 A씨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채권에 투자하였으나 알고 보니 최근 뉴스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채권이었습니다. 유동화 채권의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 위험 등 위험 요소가 다양하므로 투자 설명서, 신용평가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설명서, 신용평가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예탁결제원 세이브로 금감원 다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번째 유의사항은 금리 변동과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투자 수익은 이자 수익과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 가격과 매입 가격의 차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도 가격은 액면 가격이 되기 때문에 매도 차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매도 시점의 채권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채권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시중금리는 시중은행의 표준적인 대출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우위이면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채권에 대한 공급이 우위이면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투자자는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의 가격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향후 시중금리가 낮아져 채권 가격 상승이 전망될 때도 예상보다 금리 변동이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하신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유의사항은 채권 중도 매도입니다. 채권에 투자 후 채권을 매입한 금융회사에 중도 매도를 하고자 해도 금융회사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 매도가 가능해도 해당 채권의 유통 상황이나 시장 금리에 따라 투자자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매도 가격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장외 매수한 해당 채권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HTS나 MTS를 통해 장내 매도가 가능하나 거래량이 적은 경우 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내 채권의 종목별 시세 및 거래량 확인은 금융회사 MTS나 HTS 등의 온라인 매체, 한국거래소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외 채권을 매수하시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중도 매도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 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에 사용해야 할 자금이 오랫동안 묶이지 않도록 채권의 잔존 만기와 운용 자금의 운용 목표 기간이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권 투자 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향후에도 KB증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보호장치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증권 소비자보호 도우미 김성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